뱅크 오브 호프가 아직도 통합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정식 출범한 이후에는 가문이 고탁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통합은행으로 공식 출범한 뱅크 오브 호프. 본사와 지점의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직원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뱅크 오브 호프가 출범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은행 시스템이 예전 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 불안감도 느끼고 불편한 것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잡 시큐리티에 대한 그런 컨설이 지금 특히 이전 위셔 은행의 직원들은 더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부서 관리자들이 이전 BBCN 은행 쪽에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신 자리가 혹은 부서 이동을 해준다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한인은행권에서는 최소 300여 명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뱅크 오브 호프의 경영진은 감원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어떤 에너지 소모 없이 한 패밀리, 한 유니티, 한 은행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각 지점별로의 그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벌써 감원 대상자 명단이 작성됐다는 풍문까지 나도는 가운데 한인은행권 전체로의 파장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